쓰레기 매립장 등 각종 환경시설이 밀집한 대전 유성구 금고동에 최대 27홀 규모의 공공형 골프장 조성이 추진됩니다. 체육 인프라 확충을 위해 72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과 태양광 발전 시설도 설치한다는 계획인데요. 다만 골프장 대신 시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어 향후 추진 과정에서 갈등도 예상됩니다. 노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1996년 제1매립장이 들어선 대전 유성구 금고동 일원. 이후 음식물 자원화 시설과 환경에너지 종합타운이 들어섰고 향후 제2매립장과 하수처리장 이전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환경시설 밀집에 따른 재산권 불이익과 생활환경 개선 요구가 컸던 이곳에 공공형 골프장이 들어섭니다. 대전시는 2027년까지 1,500억 원을 들여 금고동 제1매립장과 제2매립장, 하수처리장 예정부지 사이 121만 제곱미터 부지에 최대 27홀 규모의 공공형 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640억 원은 국비로 충당하고 대전시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을 맡아 시민들이 전국 최저 수준으로 저렴하게 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2025년 말 매립이 종료되는 제1매립장 부지에는 72홀 규모의 파크 골프장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재사용하는 등 친환경 골프장으로 설계하는 한편 지역민을 우선 고용하고 수익 일부는 지역 환경 개선에 재투자합니다.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을 감수하셨던 지역 시민들에게 다소나마 불편을 덜어드리고 제한되었던 지역개발의 오랜 수건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시민 환경단체들은 쓰레기 매립지였던 상암동을 생태공원으로 탈바꿈시킨 서울시처럼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공원 형태 활용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어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됩니다. 지역 주민들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먼저 발표부터 한 것에 대해서도 환경단체들은 문제를 지적합니다. 주민 의견이나 시민 의견 수렴을 먼저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검토한 후에 결과를 내는 것이 보통의 관례인데 이거는 앞뒤가 바뀌어 있는 형태라고밖에는 보여지지 않고요. 이와 함께 골프장 부지가 쓰레기 매립장 등 각종 환경 처리 시설에 조성되는 만큼 악취 문제 해결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TJB 노동현입니다.